손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진짜 멋지죠? 그런데 어떻게 이 꽁들이가 이런 초능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그 비밀을 꽁들이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준비됐나요? 그럼 출발! 이 꽁들이 하면 생각나는 상원사의 종을 울리며 시작해볼까요? 간다! 그럼 우리 이따 만나요? 강원도의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원주의 저각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끼 꽁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구렁이를 발견!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선비는 화살로 구렁이를 죽여서 새끼 꿩들을 구해줬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선비는 늦은 밤 깊은 산속 불 켜진 오두막집으로 들어가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는데, 아! 집주인이었던 아낙네가 갑자기 큰 구렁이로 변해서 잠자던 선비를 칭칭 감고 상원사 종이 세 번 눌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선비가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종소리가 세 번 들려왔습니다. 어제 구해주었던 새끼 꿩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온몸을 부딪혀 종을 울렸던 거죠. 훗날 선비는 장원급제했고 꿩의 보온을 잊지 않기 위해 저각산이라는 이름에 꿩 치자를 넣어 치약산이라고 바꾸어 불렀답니다. 네, 맞습니다. 은혜 갚은 꿩 이야기. 그 주인공이 바로 원주의 슈퍼스타 꿩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저는 원주의 아들 우주대스타 김희철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꿩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